여러분들 스스로가 상품성이 있는, 상품화가 돼야 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영하셔야 되는 게 디자이너한테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고민하면 안 돼요. 생각을 고민하면 안 돼요. 만일 내가 예전에 과거에 해왔던 스타일들을 계속 고수를 하고 고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구성원들이 가장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성장에 기여하는 거예요. 성장에. 목표 설정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이걸로 성공하고 싶다는 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장 내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제가 크루들 교육할 때, 마인드 교육할 때 가장 너 내 승민 형이 은희? 목이 잡았다 형. 인원 많아요. 자, 오늘은 메인 주제로 나가는 거는 경영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술 교육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막 동기부여나 마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라 제가 오늘은 경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드린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필기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냥 하는 얘기는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서 가볍게 정리하시면서 방향성을 좀 잡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경영인데, 제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본인 스스로를 알아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얘기 많이 하죠. 디자이너는 뭐다? 디자이너는 뭐다? 원장이다. 이 매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한 명 한 명이 다 원장이에요. 자기 경대 쓰는 원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을 경영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너가 아니라 저는 투자자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크루를 배급해 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지금 현대 오너의 역할들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디자이너의 역할이 본인을 경영해서 나라는 회사, 윤하경이라는 회사, 이서실장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게끔 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자로서 나는 경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요, 여기 지금 앞에 제가 띄워놓은 말인 것 같아요. 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읽어줘요. 첫 번째 스타트. 자, CEO가 직원들에게 눈을 떼는 순간부터 경영은 붕괴의 길을 걷는다. 경영은 사람이다. 맞아요. 디자이너는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상품이다. 우린 사람이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품성으로 우리 회사의 가능성은 결정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스스로에게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제가 스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디자이너의 3대 요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시그니처라고 그랬어요. 시그니처가 있냐 없냐, 내가 주무기로 사용할 것들이 있냐 없냐, 이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성과 품성, 인성과 품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 그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어떤 디자이너가 된다 그랬어요? 희소성이 있는, 가치 있는 디자이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눈을 떼면 안 돼요. 나 스스로를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한 답을 질문하라 그랬죠. 인성과 품성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인성과 품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붕괴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 스스로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는 어떤 시그니처를 가져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가져갈 것인가, 외모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현대사회에 있어서 디자이너들한테 제일 중요한 요건도 비주얼이에요. 잘생기고 예쁜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매력적인 이미지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품성이 있는, 상품화가 돼야 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영하셔야 되는 게 디자이너한테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읽어볼게요. CEO의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스스로에게 결정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행동에 대해서 리스크는 모두 다 내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생각을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생각을 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그니처의 디자인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잖아, 마음에서. 내 심상이잖아. 내 마음에 있는 디자인을 형상화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사람한테 대하는 서비스나 가치관, 마인드 이런 게 머리에서 나와요? 생각해서 나와요? 아니잖아.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잖아. 그럼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결정된 것들을 빨리빨리 하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인스타를 해야 돼, 블로그를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유행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안 따라가,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안 하는 건 나고 책임지는 것도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건 경영자한테 있어서는 최악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껴서 오는 건 이미지화한 거 한 것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내가 예전에 과거에 해왔던 스타일들을 계속 고수를 하고 고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 해년마다 스타일의 트렌드는 바뀌고 너무나도 빨리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 고객들 상대하고 매장에서 살롱워크 했을 때 순간순간 판단하고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만약에 컴플레인이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빈이가 컴플레인이 나왔는데 예빈이가 자기 고객 컴플레인인데 아무 결정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때그때 결정되는 요소들을 빨리 결정해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CEO는 날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때에 따라 아침에 내린 지시를 저녁에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직원들은 CEO의 등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작은 결정에도 신중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제가 경영교육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세상은 날마다 변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아침에 내린 결정을 저녁에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뜻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시장의 판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날마다 결정들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드롭컷이라는 커트를 하려고 세팅을 다 해놨더라도 갑자기 유행의 흐름이 넘어가 버리면 그 결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롱에서 내가 그때그때의 시대의 트렌드와 느낌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이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더 뛰어난 경영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온 말 중에 모든 직원들은 CEO의 등을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결정에도 신중해야 된다는 말은 신뢰성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근속연수가 생각보다 길어요. 저희 카이정헤어의 특징이 디자이너 선생님들 근속연수 생각보다 길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전반적인 퇴사율 자체도 타 살롱들에 비하면 저는 현저히 낮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거.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니 매출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매출 안 나오면 그냥 아, 저 이번 달 망했어요. 어떡해요? 이러고 넘어가죠 그냥.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미래가 없는 게 제일 힘들죠. 미래가 없는 게 왜 제일 힘들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맞아요. 미래가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야. 목표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 목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결정하는지, 어떤 신념과 관념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목표점을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구성원들 동기가 바뀐단 말이야. 구성원들이 가장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성장에 기여하는 거예요. 성장에. 누군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 나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성장에 나의 성장에 기여를 하는 걸 가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 없는 디자이너는 성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내가 그래서 매출을 해야겠다라는 걸 뚜렷하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왜 따라가요? 아, 우리 선생님 욕심 많으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우리 선생님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 얘는 욕심이 있고 동기가 있으니까 내가 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하나 선생님 반대로 나는 돈 벌고 싶지 않아. 편하게 일하고 싶어. 그냥 쉽게 갈래. 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 자체가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로서의 가치를 본다면 목표를 굉장히 뚜렷하게 설정해야 돼요. 목표 설정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이걸로 성공하고 싶다는 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도 내 파트너들도 오너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결정이 얼만큼 신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동기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크루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요. 늘 판단을 하고 크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에너지를 봐요. 근데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동기도 없는 디자이너한테 붙어있을 좋은 크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밀어주는 오너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쏟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은데 에너지는 많이 쓰거든. 그래서 저는 매장 내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패턴은 이 두 가지예요. 자, 읽어볼게요. 직원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고 CEO에게 필요한 건 인품이다. 자,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의미를 전달을 해줘요. 직원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다. 크루들한테 인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이 별로다. 인성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은요.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함께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성이 좋고 인품이 좋은 친구들이 좋죠. 누가 봐도 편하고 누가 봐도 만족도 높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건 뭐예요? 능력. 업무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크루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 크루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 업무적인 능력으로 보는 게 맞지 인성과 인품으로 그들을 보면 안 돼요. 인성과 인품으로. 왜? 크루한테는 인성과 인품을 보여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디자이너는 고객을 만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컴플레인 터지면 그 디자이너의 인성과 인품이 나와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인품이 좋다, 인성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큰일이 터졌을 때 그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밀고 나가서 해결을 하느냐가 그게 인품인 거예요. 사람 좋을 때 나쁜 사람 있어요?
혹은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인성을 보면 돼요.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진중하게 그걸 정면 돌파하는지, 아니면 그걸 메꾸고 넘어가려고 그러는지, 거기에서 인성과 인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크루들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일하면서 크루들이 인성과 인품 보여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디자이너에 맞게, 기분에 맞게, 생각에 맞게 일을 잘했냐 못했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거지, 인성이 별로라서 화가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걸 얘기했을 때 안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업무 능력이라고요. 업무 능력. 그래서 크루들한테 사실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알아요? 제가 크루들 교육할 때, 마인드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는, 너 내 생명의 은인? 목이 잡았다, 야. 크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능력은 모든 일에 대해서, 아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그리고 하는 거, 생각 없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넣고 하기 싫다는 마인드를 넣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당연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CEO한테 인품이 필요한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것들은요, 인성과 인품을 하는 일이에요. 인성과 인품. 선생님들 중에 간혹 보면 매장 이슈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뭐 다른 매장들처럼 뭐 우리 매장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매장에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 저한테 했을 때 그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어차피 전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문제냐? 특히 타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들 저희 매장에서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차피 제 대답은 뭐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만 잘하면 된다. 각자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슈가 생겼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매장에서 연락 오시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 제가 지금 매장의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저한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이거 진짜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나한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인품이에요. 인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프리랜서고 이미 다 카이정이라는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성장했을 때 누군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성장했을 때 우리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매장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과 성장은 우리 매장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 속 안에서 내가 불합리한 일을 겪었는데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CEO로서 인품이 안 된 거예요. 오너로서. 왜? 왜 안 된 거예요? 내가 경영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게 오너의 기본 능력이에요. 기본 능력. 매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내가 불이익을 받아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불이익 때문에 성장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지연될 수도. 그럼 성장이 지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성장은 모든 목표점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늘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매장 안에서 내가 어떠한 시스템이나 구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바보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왜? 내가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다 여태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야죠. 단, 그랬을 때 이기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공동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지극히 나 하나만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사항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최우선 사항.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 이 매장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두 가지의 최우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매출을 성장시킬 것이냐, 신규를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기존 고객에게 업세일즈 할 것이냐. 이 최우선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를 올릴 것이냐 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매출의 성장세는 없더라도 현재 고객의 퀄리티를 올려서 나의 가치를 올릴 거냐. 이 두 가지의 우선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를 선택하든 두 번째를 선택하든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퀄리티도 찾고 싶고 신규 고객도 모집하고 싶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신규를 모집하면 고객 수가 많아지는데 고객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퀄리티를 올리고 싶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고 싶다. 여기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올리고 싶은데 가격 인상은 또 원하지 않아. 그럼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살롱네일 포인트는 그냥 큰 틀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매출을 더 성장시킬 것이냐, 내가 앞으로 퀄리티를 올릴 것이냐, 그 두 가지 방향성 안에서 A인지 B인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 외에는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아라 실장님이 봤을 때는 제가 변했나요? 뭐가 변했어요? 좀 더 잘생겨졌죠? 네. 어, 많이 변했네요, 선생님도. 네. 선생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어, 사람 많이 변해야죠, 이렇게. 어, 그래요? 인정을 한다고? 어, 많이 변했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매장을 처음 오픈했던 2022년이나 지금이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열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매장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에 목표점을 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일했을 때 메리트는 뭘까? 네, 열정.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고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한 가이드를 주고 신경을 써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열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게 이 카이정 헤어라는 브랜드인데 이 안에서 직원들의 성장과 디자이너 성장이 당연히 이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 초심이었어요. 창업 당시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새로 디자이너가 됐을 때,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리고 매장에 발령받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력이 높았을 때 그 마음을 더 키우라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디자이너 1년차 때 고객한테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2년차 넘어갔을 때 보면은 아, 쟤도 배가 불렀다 이런 느낌 들어요, 솔직히. 근데 4년차, 5년차가 되면 아, 고객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안 되는 디자이너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잘하는 디자이너들 보면은 잘해요. 계속 잘해요.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객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과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꾸준히 이어갈 것인가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는 지금 계속 경영에 대한 방법과 연결이 되거든요. 간단하고 명쾌하게 즉각적이게 해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명쾌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지만 지금 제가 듣는 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나 그런 데 있는 디자이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디자이너들이, 원장님들이 야 너 메인 크루 교육 좀 해, 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저 프리랜서인데 제가 왜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교육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그게 그들한테 당연한 답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답을 내렸으면 디자이너로서의 성장과 디자이너로서의 성공은 포기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어떠한 부분들을 하고 있을 때
문제점을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대현이가 세팅을 말 줄 몰라. 그럼 위원은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알려줘야 돼. 그거 갖고 고민하면 해결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모든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해결된다. 명확하게 목표 설정해라. 명확한 목표 설정 중요하죠. 명확하게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표, 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나의 목표. 뭐다? 뭐예요? 브랜드화. 나의 목표 브랜드화라고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내가 차홍을 넘어서 어떻게 된다고? 가옹. 5년 내내 카옹이 되겠다. 얘기했잖아. 카옹이 되겠다. 5년 내내 카이정은 카옹이 되겠다. 카옹 아래도를 오픈하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뭐 아, 서교동에 프리미엄 살롱 오픈하겠다. 어? 서교동에 3층짜리 주택에다가 프리미엄 샵 오픈하겠다. 그리고 뭐 어느 브랜드보다 더 가치 높은 브랜드가 되겠다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그래요. 제가 차홍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이 대표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저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차홍보다 더 대단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에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더 입지 조건이 좋은 데로 들어가야 되고 더 예쁘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됐을 때 단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멋있는 어른이 됐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장에서 하이퍼포머들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이너가 됐는데 하이퍼포머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사람 없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줄 알아. 어느 날 갑자기.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단계 잘생겼었구나. 그럴 수 있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거쳐가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단계를 넘어갔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막 인테리어 막 몇십억씩 발라갖고 인테리어 하고 뭐 바리스타처럼 옷 입혀놓고 예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 브랜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가서 어떤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찾아가면서 성장해야지. 그래서 저는 성장의 단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는 기술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계속 마인드와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계가 이제는 동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퍼포먼스가 부족하거나 살롱의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동기와 마인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차이점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라는 걸 설정을 했을 때는 명확한 목표를 보고 단계별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출을 1500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명확한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1500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 명확성 가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에 독자 기술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상품이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고객들이 소비할 만한 가장 완벽한 이유가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의 포인트.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일반 펌이랑 디자인 펌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드렸잖아요. 디자인 펌과 그냥 세팅 펌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디자인 펌은 말려서 손질만 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일반 펌은 뭐? 내가 직접 손질을 다 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면 요소들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그게 상담, 시술, 그리고 서비스 이런 데서 다 각각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들한테 이러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넣고 독자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독자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룰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룰이 이렇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독자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늘 경영 시간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디자이너들한테 있어서 적자와 흑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적자는 뭐예요, 강희영 선생님? 적자. 적자 보고 있다, 이건 뭐예요? 같은 시간 일했는데, 뭐? 돈을 많이 못 번다? 아니죠. 어떠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적자예요. 강희영 선생님, 그 레이어드 펌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 3시간 반? 와, 3시간 반 하면 적자 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럼 흑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가격에, 같은 성능인데 시간이 줄면 흑자 보겠죠. 그럼 2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2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2시간 반으로 줄이려면 뭐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일단은 대현이의 퍼포먼스가 올라가야 되고 그 선생님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면 2시간 반 안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흑자가 되겠죠. 그것보다 더 흑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흑자 보려면? 시간은 줄었는데 금액도 올라가면 완전 초대박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돼요. 근데 가격은 똑같은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적자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원래 내가 써야 되는 시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무조건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데 가격은 낮추지 않는 것, 이게 디자이너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경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사람들 읽어주세요. 경영을 잘하려면 따지지 말고 일단 일을 벌려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행동에서 나오는데 체면 불구하고 행동할 때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행동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일과 고객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것을 인정하고 항상 대비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성장하려면 균형을 무너뜨려야 할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따져서 성공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용은 따져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무조건 벌려야 돼요. 일을 무조건 벌리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가장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 중에 스타일을 확장하고 싶다. 근데 이 스타일을 하면 이 선생님이랑 걸리고 이 선생님이랑 걸리고 이 선생님이랑 걸린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스타일을 확장해서 내가 다른 스타일을 하더라도 느낌과 패턴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고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스타일들로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일 내가 누군가가 이 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안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보다 난 메리트 있는 스타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지. 내가 이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보다 이걸 더 잘할까? 그걸 해야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아이디어는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해서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조아라 실장님이 허쉬컷을 한다. 그러면 다나나 선생님이 고민이 많겠지. 그러면 조아라 선생님이 허쉬컷을 하면 다나나 선생님이 고민을 할까 안 할까? 해야죠. 해야죠는 뭐야? 하겠지. 그럼 하면 다나나 선생님도 기존에 있었던 자기의 디자인적 포인트를 떠나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야 돼요, 우리는. 경쟁이 없는 세상은요, 그 세상 안에서 절대 성공 못 해요.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네, 내가 할 일만 한 뿐이다.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걔는 아사다 마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여줍시다 우리.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수고합시다. 감사합니다.